문구점에서 산 붓으로 써서 그런지 오늘 시험도 100점이다. 어? 삼장, 너 표정이 왜 그래? 내일 시험 볼 때 쓸 붓을 가져와야 하는데 문방구가 다 망해버렸어. 그래? 그럼 내 거 빌려줄게. 여기 붓, 이거 써. 이 붓으로 쓰면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니까. 대신 먹은 네가 갈아야 한다. 이 붓 너무 꾸졌어. 이걸로 쓰면 정답은커녕 왠지 시험지에 다 번질 것만 같은데. 여기가 신과 함께 나오는 관문인가? 넌 살아생전 거짓말에 한죄가 있으므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.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. 문제는 곱셈이다. 지구파기 8을 맞춰라. 하필 곱셈. 고고단을 다 못 외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수업시간에 열심히 좀 할걸. 지구파기 8? 지구파기 8. 아, 생각이 안 나네. 6학년이라 돼서 저 간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냐? 매일 손오공이랑 연애할 생각만 했지 공부는 정말 뒷전이었구나. 손오공이 너무 잘생겨서 그랬단 말이에요. 보고 싶다 오공아. 아! 도사리찌다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어? 난 이 나라의 여왕이로 여왕! 또 시작됐다. 살찌기 싫으면 먹지를 말던가. 어제 족발에 곱창에 복살까지 시켜먹고 왜 우리한테 하프야? 아, 여왕님 진정하세요. 뚱뚱해 보이지도 않는다고요. 나도 살이 찌는 거 싫지만 이렇게 화내실 필요가 있을까? 운동을 하면 될걸. 같은 여자지만 이해가 안 돼. 좀 참으세요, 여왕님. 여왕의 화를 누러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. 맛있는 걸 보여주면 금방 잊지. 여왕님이 좋아하는 쭈꾸미 볶음입니다. 잡으세요. 오늘도 내일 땅 과일이 맞는군. 바깥일 하느라 힘들었다. 냠냠냠. 힘내서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. 저... 한 입만 줍쇼.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. 흠, 나 먹기 바쁜데 어려운 이웃은 무슨?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사장인지도 몰랐지. 흑,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다니. 사장님이 왜... 우리 회사의 사원을 잊었나? 나눔과 배품이건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실험을 해봤지. 죄송합니다. 사장님,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